우리 문화에 있어서는 문화 성분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그건 아니에요. 외국 사람으로 왜 전통 문화 공부하게 됐냐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66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 그때 한국과 지금은 한국 다른 나라입니다. 아주 다른 나라. 그래서 이를 급속한 발달에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생각했습니다. 뭐냐고 자기 문화 이런 빠른 변화에서 자기 전통 문화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빠른 변화에 많은 분들이 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뿌리 없는 사람이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 불안정 많아요. 한국 문화라고 하면은 여기 한 사람 한 50명 정도 한국 문화가 50개 있습니다. 우리 머리 구조에 따라 우리 교육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다른 문화예요. 같은 문화 아닌 것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하고 그 다른 사람 다른 점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 전통이란 새롭게 재발명하고 재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옥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전통 찬나라고 한옥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그 한옥이 그 구조는 현대집 아니고 19세기 집이에요. 우리는 19세기 생활하는 사람 아니니까 사람들 불편하다고. 그래서 전통 활발하게 발달하면은 모양은 달라져야 돼요. 한옥 집 보고 그 원칙만 보고 새로운 집 만들어야 돼요. 우리 문화에 있어서는 문화 성분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그건 아니에요. 이웃 나라도 있고 또 교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것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알맞고 우리 입맛 알맞고 우리 생각 알맞게 변화하는 것이 그건 우리다. 공부에 따라 도시 사람 지방 사람 다 문화는 아주 보통 상태예요. 한 가족 안에 똑같이 똑같은 문화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그게 재미있어요.